오늘 아주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전 사실 오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 방송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뭘 갑자기. 아니, 진짜 없었어. 진짜 없었어. 근데 작가님 딱 한마디 했죠. 안 나면 후회할 거다. 그리고 허준 형도 모든 걸 포기하고 오늘 나온다.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졌죠. 나는 원래 행사 시간이 이것 때문에 땡겨졌어. 기자 간담회인데 내가 아예 안 땡기면 안 합니다. 네. 뭐 기자 간담회를 땡기고 왔어. 저는 이후 스케줄을 캔슬했어요. 오늘 못 갑니다. 네, 전화 드렸습니다. 도대체 네.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이 오시길래.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종목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이 바닥에 계신 여성분들 거의 다 한 번씩은 뵀는데 대체적으로 나이가 좀 있으시지. 근데 우리 둘을 컨셉 그 컨택한 게 되게 어린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소림이 누나나 소림 누나나 은퇴했던 현주 누나가 다시 온다거나 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어떻게 지금 보자마자 안 넣은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그만둘 거야. 그러면 저희가 그냥 다음 스케줄 가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어찌됐든 기대가 되는 게 일단은 답답한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점. 네. 밖에 나왔다는 점. 뭔가 이게 좀 설레임이 가득한. 그 저는 되게 뭔가 호화로운 데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그 여성분들의 어떤 그 격식에 맞춰가지고. 지금 엄청 호화로운 거야. 진짜요? 그럼 지금 엄청 호화로운 거야. 그래요? 그럼. 아까 그 녹화 전에 먼지가 왜 이렇게 안 좋냐고. 밑에 사냐고 저한테 그랬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아 요즘 연기하셔가지고 이 형님이. 아 연기가 아 많이 늦었어요. 탤런트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탤런트로 불러야 되죠? 주인공 배우님. 주인공 자취방 같이 쓰는 친구. 허 배우님. 아, 허 배우라고 예. 불러주세요. 아 난 진짜로 여성분들하고 방송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 아 일단 저는 믿습니다. 아 형님이 모든 스케줄을 포기하고 왔다라는 사실 하나. 그리고 작가 아니 나는 포기하고 아니 포기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여성 출연자면 난 좋다라고. 아, 그럼 오늘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럼요. 아 진짜요? 어 그럼요. 어, 어떤 분이길래? 오셨습니다. 왔어요? 왔다. 왔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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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니 막상 보니까 그건 못하겠다. 뭐야 정말? 뭐야 그 실망 표정 뭐야 진짜? 뭐야 뭐야? 야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왔어? 아... 오빠 보려고 온 건데 오빠가 밖에서 들으니까 여자 막 기대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혹시 그럼 바꾸기 찬스 돼요? 아니 근데 저는 네? 두 분 다 알아요. 아 정말요? 네, 저는 네, 다 이제 방송으로는 뵙고 실제로 이제 처음 뵙는 분들. 네. 네. 아유 뭐 지인양 윤모양. 네. 근데 네. 앉을까요? 어떻게? 접어요? 일단 앉읍시다. 네. 저는 뭐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굉장히 반가운 또 얼굴이기 때문에 본인 소개를 좀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되게 어색하다. 안녕하세요. 네, DJ 윤마입니다. 헝그리 앱TV로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불러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오빠처럼 기다렸는데 이제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오늘 재밌게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너무... 아 좀 해주세요 원어주. 네. 아니 네.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아, 네, 오빠가 아, 둘 다 안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한테만 되게 유독 그런다. 아 느꼈구나. 이게 있죠. 아니 부패더라도 유독 손이 안 가는 음식들이 있잖아. 아 알겠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아. 네. 아유 우리 지인양. 네 안녕하세요. 아유 지인양. 어디다가 이제 왔어요? 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게임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네, 저는 지인이고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많을 거야. 근데 저는 놀란 게 그 예전에 그 옆 동네에서 네. 형님하고 같이 했던 프로그램 일 때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네, 완전 했어. 발랄한 이미지였는데 네. 완전 무슨 머리 맨날 이렇게 가려. 네. 근데 이렇게 성숙해졌어요. 아 깜짝 놀랐다니까. 아 저는 진짜 저분이 맞나? 아 보고 심쿵했었어요. 네. 아니 안 돼. 그만해. 아니 이제 괜찮아. 심쿵해도 돼. 그때 당시에는 네. 토마이였지만 지금은 24살이래. 그때가 14살. 마음껏 심쿵해도 되는 나이야. 심쿵만해야 됩니다 형님. 아니 심쿵해서 뭐 맥주 단잔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되잖아요 이제. 아,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유 뭐 진짜 이제 왔어요. 네. 어 진짜. 잘 왔어요. 윤마 씨 울겠는데요? 방금 시댁 가다 불어서? 윤마 씨 네. 멀리서 왔죠? 네, 한 잔.
아니 근데 지인 씨도 강원도가 고향이래요. 아 진짜? 네. 아, 두 분 다 고향이 강원도에 그러면? 네, 고향 후배예요. 아 남남분녀라고 강원도가 좀 북쪽이잖아요. 네. 예, 역시나 북쪽 여자들이 아름다워진다. 아 그렇구나. 고향이 어디 선생님? 전 잠실이요. 아 우리는 많이 남쪽은 아닌데 여하튼간에 아주 기대돼요. 만약에 예전부터 봐왔던 분들이랑 그냥 어떤 또 방송이 될지. 아니 근데 나는 무슨 방송이 뭐 뭘 알려주고서는 뭐 부르고 뭘 해야지. 그냥 딱 하나 알아요. 엔젤 스톤 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한다라는 것과 랩업을 많이 준비해와라. 저 여기까지만 딱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전에 몰랐다가 엔젤 스톤 방송한다고 봤는데 광고비 엄청 쓰는 것 같은데요? 그죠?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아니 팀장님. 그래서 팀장님. 여기 와 계시거든요. 네, 관계자분이. 엄청 광고비 많이 쓰던데요? 모델이 누구셨죠? YG. 아, 아 YG. 대형 기획사죠. 아 그래도 네. 광고를 아, 틀못 나와. 그리고 또 이제 조만간 엄청난 또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버전이 업데이트 버전 나온대요. 그래요? 네,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건 안 궁금해. 왜요? 새로운 모델을 누가 쓰느냐고. 그러면 또 누구에 맞춰서 하죠? 허 배우 어떻습니까? 허 배우. 우리 허 배우. 요즘에 그쵸? 연기력이 아주 호평을 받고 있어요, 허 배우. 전화 받는 척 하지 마세요. 갑자기 전화 받는 척을 하세요. 아, 뭐야? 아니,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네 명이 이제 모였잖아. 그러면 일단 팀을 좀 뭐 우리가 꾸리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뭐, 아, 오늘 뭐 미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엔젤스톤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좀 알아보고 2대2로 팀 구도로 저희가 드리는 아. 미션을 수행을 하시면서 재미있게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전 지인이랑 팀을 할게요. 해! 아니 그래서 아, 우리 약간 전투력 좀 많이 올라갈 아니, 것 같은데?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둘한테 들어가기 전에 PD님이 소지품을 걷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아, 아 이게 뽑겠다고, 뽑겠다고. 아. 근데 이거 굳이 뭐 궁금해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아 그래? 왜냐면 이게 네. 그 미니 초콜릿이 있잖아요. 어. 근데 이 그 우리가 살다 보면 당의 중요성을 알려면 어린 나이 때 알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나 비슷하게 가 줘야 아니 당이 딸린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오빠 잠깐 몇 살이에요? 아 저는 나이 많아요. 우리 나이라고 아니, 하니까 그래 내 건데. 나이 많잖아요. 그게 맞지. 딱 봐도 그거 왜냐면 당의 중요성 알고 이런 거 들고 다니려면은. 이 연배가 좀 있다니 이거. 아니 무슨 아니 두살 차이야 두살 차이 연배야. 애를 오빠 저혈당을 만들어. 아 그럴 수 있잖아. 스케줄이 많으면 또 당 떨어져서 못 하겠어. 이거 다시 내가 가져갈래. 아니 하면서 봐. 그러면 예. 그러면 우리가 여성분들한테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 누구랑 같은 편이 됐으면 좋겠는지. 저는 사실 순전히 얼굴만 보고. 아니 왜 그러세요 오빠. 아니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요. 아 해볼만해.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네. 그 전에 인연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네. 그냥 얼굴만 봤을 때 난 이분이랑 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진짜 근데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아 걱정하면 나 비슷하냐. 갑자기 우리는 구분을 한 분류를 보더라고. 그러니까 뭐. 개개인으로 봐줘야 되는데 아주 김정원하고도 닮았다고 그랬다. 몇분 있긴 있는데 아, 그래도 뭐, 오늘 이 미션이니까 정확하게 준이 오빠랑 친분이 더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쌍꺼풀 없는 눈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진해 쌍꺼풀 내요? 아 물론 쌍꺼풀 빼고는 오빠가 훨씬 잘생겼지만 쌍꺼풀 있는 눈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되게 싫은 거야. 아니요 아니요 오빠 그런 거 아니에요. 거부감 드는 사람. 아 그리고 일단 생긴 걸 떠나서 저는 아는 성형외과 같은 게 없니? 게임을 잘하시는 분과 하고 싶어요. 그죠? 저는 이렇게 이거... 게임으로라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 오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준이 오빠 게임 잘해. 이렇게 되면 내가 뭐가 돼? 아니 왜 그래 아니, 아니, 진짜. 윤만은 그럼 얼굴로만 딱 봤을 때 누가 더 잘생겼단 말이야? 진짜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나잖아. 일단 오빠 코 옆에 이 마스코트만 없었으면 오빠가 조금 더 잘생겼을 수 있는데 이거 잘못 뭐야? 이거 삼령이점? 이거 뭐예요? 복점 아니에요? 이거 삼령이점이야? 어, 빼면 안 되는 점. 네. 이거 친한 성형외과 의사 형이 내가 그것만 없애고 의사생활 그만두고 싶다고 맨날 얘기해. 아, 좀 빼자. 네. 이거를. 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조금 부담스러움 그래서 전 오빠예요. 아, 둘 다 미노를? 네. 그럼 혼자 하세요. 이게 어차피 3인 파트이기 때문에 형은 괜찮은 좋다, 좋다. 게 어차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유저분들 자동 매치라는 시스템이 이 게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 시청자 두 분이랑 하시고 저희가 셋이 해도 돼요. 아 기분 나빠. 아 이 얼굴에 비해. 가성이야. 가끔 나온 거 어제 호준 아니야? 그럴 때 많아요. 가능해요? 네. 이렇게 셋이 팀 먹고 나 유저들이랑 팀 먹고 가능해? 안 된대. 2대 2 만나는데. 공평하게 딱 뽑아요. 아니,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데 뭘 뽑아. 그러면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호흡이라는 게 팀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 중요하죠. 내가 한 1년 가까이 호흡을 마셨으니까. 저는 윤마하고 같이 팀을. 이건 뭔 경우야?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갑자기 이게 뭔 경우야? 아, 승질나게. 당이 떨어질 때가 됐죠? 예, 네, 당이 떨어질 때가 됐어요. 그럼 제가 이제 진실아. 아, 그러세요. 예. 네. 아, 가세요. 아, 두부 기대입니다. 버려버렸습니다. 예. 네. 아, 이런 형이에요. 오빠 잘해봐요. 아, 진짜 기분 나쁘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팀을 또 나눴고 네. 엔젤스톤을 가지고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방송을 좀 꾸려나간다는 얘기도 들었으니까 정식으로 한번 인사드리죠. 아, 그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젤스톤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쭉 엔젤스톤의 재미와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엔젤스톤 차별점이 뭐냐, 그리고 이 게임이 어떤 느낌인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엔젤 스톤 하우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엔젤 스톤의 장비, 대장간, 일반 미션, 파티 미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고퀄리티 그래픽과 화려한 스킬, 거기에 묵직한 타격감까지 어느 RPG PC 게임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퀄리티를 자랑하는 엔젤 스톤. 엔젤 스톤의 직업은 분노의 전사, 추격자, 흑영술사 세 가지가 있죠. 대검과 건틀릿을 주무기로 하는 분노의 전사, 권총과 장총을 이용하여 원거리 전투를 할 수 있는 추격자, 쌍날검이나 마법완드로 이중거리 전투를 할 수 있는 마법사, 흑영술사가 있습니다. 자, 엔젤스톤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엔젤스톤! 제가 무슨 말을 하냐고요? 엔젤스톤은 곧 스킬을 의미하죠. 해당 스킬을 눌러 획득할 수 있는 던전을 거치거나 상점에서 캐럿으로도 구매가 가능한 엔젤스톤은 크게 액션, 소환, 패시브로 나눠지고 액트의 속성에 맞게 골라 쓸 수 있어 유저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많이 좀 했어요? 저는 좀 급하게 키우긴 했는데 만렙을 찍었어요. 와, 만렙이야? 또 이게 60레벨이 되면은 좀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또 다른 세계가 열려요. 만렙부터 시작이구나. 거기서부터 명성. 아, 명성. 명성 1레벨부터 또 시작이에요. 그 상위 랭커들 보니까 뭐 명성 170레벨 막 이래요. 난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 저도 대부분 명성이 있는지도 몰랐어. 여러분들은 몰라요. 아, 60을 찍어야 이제 올라오는 거야. 그렇죠. 거기 또 다른 세계 열려. 아... 다른 게임 있어요. 팀을 잘 골랐네요. 아, 그렇죠. 오빠 몇 가지 키웠어요? 나도 그래도 나 무작위 옵션 바꾸는 것까지는 해요. 33레벨. 오, 그럼 두 분은 어떻게 되세요? 레벨이? 저는 뭐 오빠보다는 못하지만 오빠보다는 한참 키웠죠. 아, 진짜? 하니까요, 레벨이 몇인데? 저 44요. 와, 많이 키웠네. 네. 오, 진 씨는요? 전 제가 제일 높다고 생각했어요. 아, 여기 오면서? 네. 아, 내가 오늘 제일 높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근데 15. 15? 15? 와, 어마어마하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15? 내가 잘못 들었나? 너 오늘 아침에 시작했냐? 아니야. 오늘 아침이 아니, 아니고 지금 여기 와.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 진짜 저 며칠 동안 계속했어. 며칠을 했는데 15? 말은... 아니, 그 전 왜 그랬지? 아니, 사실 모르겠어. 너 병 있니? 아니, 메이크업 받을 동안만 해도 15렙을 찍을 거예요.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원래 초반 랩은 진짜 빨리 올라. 나도 놀래요. 벌써 15렙이야? 게임이 좀 이제 다른 게임과 다른 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션을 수행할 때 네. 그 경로를 내가 드래그 해가지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아이템, 맞아. 필요한 스킬을 골라서 했을 때 또 등급에 따라서 또 어떻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 두 배로 녹아다 해야 돼. 그게 재밌더라고요. 아, 또 형님은 번거로운 거 싫어하니까 단순한 거 좋아하잖아요. 두 번 다 해야 돼. 왜냐면 네. 이쪽에 스킬 스톤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스톤을 포기하기도 그래. 아, 그러니까 두 번 녹아야 돼. 근데 저는 이 재밌게 했어요. 이 연계 스킬이나 뭐 상대방의 그 속성에 따른 이게 사실은 PC 게임류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인데 복잡해서 PC 게임이랑 연동이 되잖아. 아, 연동도 돼? 네. 마우스로도 됩니다. 아, PC로 진짜? 하면 되게 좋아요. 어쩐지 PC 게임처럼 약간 복잡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 SNS를 연결해서 그 상황에서 게임이 돼요. 근데 여기서 15레벨 듣고만 있을 거예요? 15레벨이라? 저는 진짜 너무 놀랬고요. 지금 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빠른 시간대에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난 진짜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봐서 그 팁을 좀 받아서 다음 촬영할 때 그 전까지 제가 좀 올라가고 몇 레까지?
약속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 다음에 다 만렙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 진짜 그 한 괴물 그거 한 개 못 깨가지고 진짜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너무 깨고 싶은데. 괴물이라고 표현해 또. 괴물 다르다. 있어 그거 있어. 아니 근데 어차피 같은 팀이니까. 네. 그러면 예노 씨가 좀 알려주세요. 네 끝나면은 진짜 그 괴물 제가 잡아드릴게요. 왜 어떻게 잡는 괴물인지 그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다음 녹화할 때까지 그러면 다음 녹화할 때까지 6만회 정도? 44? 그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50. 약간 50. 맞춰서 쉬엄쉬엄 남수까지. 아니요, 맞네. 그래도 되겠다. 명성 30레벨까지, 윤마 씨는. 나는? 왜 그래요, 나한테? 아니, 그래서 저랑 분쟁적을 같이 나가자. 그게 또 분쟁적이 60레벨이면 재밌어요. 아, 나는 분쟁적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그거 완전 센 앤 게트인데, 진짜. 자꾸 막 내가 죽이고 있는데 어떤 빨간 글씨가 와서 날 자꾸 죽여. 그게 몸을 잡다가 되게 긴장돼, 이게 휴대폰으로 하면은 이게 빨간색 왔을 때 급격하게 대처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 아,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잘하는 분들은 또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네. 뭐 선택하셨어요? 저는 흑영술사. 아, 진짜? 나도 흑영술사인데. 저는 분노의 전사. 아, 분노의 전사. 아니, 남자가 왜 흑영술사를 선택했어요? 저는 캐릭터도 여자 캐릭터. 저는 세 아니죠? 캐릭터 전부 다 여자 캐릭터예요. 흑영술사, 분노의 전사, 예. 네. 추적자 네. 전부 다 저는 여자 캐릭터예요. 난 역해 아니면 안 해, 원래. 아, 그래요? 아, 저는 무조건 맷집 좋은 거. 왜냐면 처음 접할 때는 안 죽어야 돼. 근데 막 흑영술사나 추격자는 막 컨트롤이 좀 미세해야 되잖아요. 난 그래도 안 죽지. 아니 근데 엄청난 컨트롤이. 좀 있으면 공개되는데? 허컨이랑 허컨. 내 별명이 허컨이야. 어? 허컨. 아니 허컨 아니에요? 허컨? 엔젤스톤의 장비에는 일반, 고급, 희귀, 전설 네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일반을 제외하고 각 장비별로 옵션이 붙게 되는데요. 고급은 1개, 전설에는 3개의 옵션이 추가됩니다. 특히나 전설에는 3개의 옵션 외에 투구, 팔찌, 반지, 신발, 어깨에 붙는 고유 옵션 또는 무기, 보조무기, 목걸이, 갑옷에 붙게 되는 연계 옵션이 추가로 붙게 되어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 저희가 패드를 하나씩 다 집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어떤 세팅을 사실은 우리가 아무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키워서 스스로 세팅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다 다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이제 업체분이 네. 저희들의 세팅과 장비에 대해서 업체분이 뭐예요? 관계자분이 저렴하게 관계자분이 게임 관계자분 네, 관계자분이 아, 저희들을 평가할 겁니다. 네. 근데 누가 제일 세팅이 좀 잘 되고 있느냐를 네. 판가름 해주신대요. 전 너무 불리한 거 같아요. 뭐가 불리해요? 저는 15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그 레벨에 맞춰서? 아니 본인이 한 거 아니야. 아니 누가 강요했어? 15에서 저는, 그만해라고? 누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우리도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전 정말 놀란 게요. 네. 아, 이 레벨 때가 레벨업이 잘 되는 걸 느꼈던 게 15레벨이었잖아요. 네. 말하면서 몇 번에 17레벨이 됐어요. 정말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오늘 아스트리스 한 게 분명해. 아니, 그게 아니라 토벌을 하는 걸 제가 모르고 아, 모르셨더라고 토벌을. 몰랐어.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토벌로 레벨을 많이 올리시죠. 네. 네. 그래서 S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검증을 좀 받아볼까요? 네. 네. 그럼 우리 지인 양부터 네. 한번 세팅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근데 남잔가요? 남캐. 네네. 오야. 야 하나 비었다 장갑. 장갑이 안 나와요. 제가 계속. 아 근데 되게 힘들게 사시는구나 제가 느꼈던 게 레벨이 17레벨인데 장비가 막 6레벨, 7레벨이래요. 아니 근데 너무 귀여운 게 6레벨을 10강을 해놨어요. 그것도 일반 진짜? 장비를. 아 그건 내가 못 봤는데. 6레벨을 10강을 해놨어요. 게임사 직원분께서 판단하는 건 그 레벨의 장비의 세팅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팀별로 만약에 이긴 팀과 진 팀은 상벌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떡해요. 네. 대결이에요? 대결입니다. 근데 이 그럼... 17레벨을 데리고? 근데, 제 좀비보다도 아니, 약한데 아니, 17레벨이면? 17레벨에서 예. 17레벨에서 제대로 된 세팅을 했다면 그거는 뭐. 네, 근데 알겠습니다. 장갑 비어있죠? 아 왜 손을 벗고 다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오빠는 만렙이고 네. 네. 지인 씨는 17레벨에 관계자분이 보시기에 이 10강을 하는 사람은 없어. 아 그러게. 17레벨의 최강 아니에요 이 아이템? 아 전 이거 한 그리고 관계자분이 게임 화면만 봐야 되는데 사람 얼굴도 본다. 그게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겁나잖아. 어디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업적 그 형님께 궁금해요 사실. 제가 한번 아, 예. 형님이 또 어떻게 육성을 하고 계신지 사실 네. 오빠 지금 급하게 엔젤스톤 지금 계속 뭐 하고 계신 거 아니죠? 지금 뭔가 아, 엔젤스톤 사는 거 아니에요? 상점 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장비 부심이 제가 좀 있어요. 네. 장비를 한번 확인하죠.
아름답죠. 어? 레벨짜리가 하나 있네요? 아름답죠. 왜냐면은 예. 요거는 내가 굉장히 아끼는 옷이에요. 아 그래서 네, 디자인 자체가 아, 너무 좋아서 디자인이 좋아서 지금 보면 내 네. 옷의 이 디자인이 너무 좋아하네. 아 컬러 때문에? 네. 예쁘다. 너무 예뻐. 오. 원래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천재 아니면은 병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예뻐. 가방은 80칸으로 미리 늘리기 시작하셨네요? 일단 저는 창고는 커야 돼요. 놀란 게 가방 왜 이렇게 넓어? 저는 은행에 네. 저금을 안 하더라도 통장은 몇 개 만들어놔요. 아~ 네, 일단은 많이 넣기 위해서 일단은 많이 좀 넓혀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이 강화 이제 장비들 이런 거 보면은 속성도 변경을 좀 했어요. 지금 보면 공격 속도 5.1로 이게 지금 이제 속성 변경을 한 거고. 어 근데 확실히 관계자분이 그 형님의 딱 세팅을 보면서 고기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아, 저는 또 그 뭐가 있냐면 설득당하시면 안 돼요. 전 치명 확률하고 치명 피해 중요하죠. 이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게 있으면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엄청나지. 일반 몬스터 추가 피해, 보스 몬스터 추가 피해, 쌍방향 피해지 이게. 엄청나지. 일반 몹 때려도 추가 피해가 있고 보스 때려도 추가 피해가 있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S등급을 받는 비법일 수도 있죠. 아, 장난 아니죠. 네. 형님의 엔젤스톤 한번 보자. 엔젤스톤. 엔젤스톤 한번 봅시다. 진짜 등급은 진짜 안 하셨네. 네, 이게 지금 안 한 것들이에요. 이거 이렇게 많아. 그럼 개 저런 건 지옥기 이런 건 안 키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개도 마찬가지인데 네. 소환도 보면은 좀비 이봐, 이런 애들 있고 두 개 있었다. 이 암용충이랑 탐식만 딱 두 마리 있어. 나는 하나만 키워. 나는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는 스타일이지 여러 마리 데리고 있으면은 자기 거 아껴주지도 못한다고. 그럴 수 있죠. 암용충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은 암용충만 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패시브도 뭐 딱 세 개만 해. 이제 근데 30레벨을 이제 간 넘겼기 때문에 이제 네 개를 이제 하려고 어느 걸 해야 될지 지금 고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액션도 보면은 저는 보면 이 성이 높지가 않잖아요. 아 심지어 배우지 않는 게 많아요 지금. 그거는 네. 이 내가 만약에 이 습득을 하더라도 아, 난 여기에다 투자할 돈 없다. 나는 내가 하던 거로 가겠다. 한 길만 파겠다. 근데 이 외길 파는 이 엔젤스톤은 위험하죠. 그거를 제가 어저께 네. 알았어요. 네. 이게 외길로 가는 게 안 좋다는 걸 어저께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기술이 좋다는 건 뭘 기준으로 내가 이 기술이 좋다 이거. 이펙트가 예뻐야 돼요. 디자인과 이펙트. 그냥 뭔가 타격감도 좀 있고 그렇죠. 현란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과열이라는 스킬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과열이라는 스킬 엄청 좋아해요. 요거를 이펙트를 딱 누르는 순간 뭐가 되냐면 내 전체를 동그라미 에너지 막 같은 게 감싸요. 어허. 그리고 때리면은 추가 피해가 이제 쭉쭉 추가 피해가 생겨요. 초열 지옥. 요게 사실은 굉장히 이 호불호가 나뉠 만한 그런 이제 스킬인데 요게 단일적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어퍼컷 치듯이 이제 창을 휘두르면서 앞쪽으로 불이 쏴져 나가요. 예뻐요. 엄청 보스 잡을 땐 좋을 것 같은데요? 보스 잡을 때 굉장히 좋아요. 네. 삼성까지 켜지. 근데 그 엔젤스톤을 딱 몇 개만 표식한다는 부분은 엄청난 감점이지 않을까? 그걸 어저께 알았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돌고 있는데 키우는 중인데 네. 다 끝내지 않고 봐봐, 팀원도 지금 딱 보고 실망 하잖아요. 우리 팀이었지. 정신 네. 차려. 죄송합니다. 이 강원도 에미나이 정신 안 차려. 야 강원도 에미나이를 출동하라고. 강원도 에미나이 정신 안 차려. 이제 보면 이제 뭐 왼쪽 위에 미션 공략이 있어. 미션 공략이라는 건 뭐지? 눌러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 중독 공격으로 하면 유리합니다. 아, 나는 약간 지저분해서 중독은 안 썼는데. 그리고 S등급 조건도 뜨는구나. 이런 게 있었어? 그랬더나. 독스킬 따위는 나는 싫어. 왜? 녹색 구리구리해. 그래서 지저분했어. 연기나는 거 싫구나. 싫어. 녹색. 나는 구리 확 나기 좋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S를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제가. 아, 잘 봤습니다. 네. 근데 오빠 거 보니까 저도 금방 오빠만큼 할 것 같아. 저거는 난 3시간이면 돼요. 왜냐면 오늘은 오히려 상황이 많아. 형은 이제 겉만 번지를 하고 속은 고라있는 거예요. 항상 예쁜 것만 좋아. 겉이 중요한 거야. 아 외관이? 겉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거 참고해 주십시오. 네가 왜 섭외됐을 네. 것 같아? 네가 속이 안 찬다고 얼굴이 못생겼어 봐. 섭외됐을 것 같아? 겉이 중요한 거야. 아 역시 혁헌. 자 다음 건 우리 44레벨. 아 근데 옆에서 이제 윤마 씨. 윤마 한번 가봅시다. 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요. 다 10강이 돼 있고 10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하시는 거예요. 봐봐 한번. 네. 근거리 피해 감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굉장히 중요하지. 굉장히 이게 밸런스 있게 저는 영웅 10개를 찼다는 거. 영웅 10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왜 안 잤어요? 아 나는 디자인을 찍어줬어. 맞아. 제가 엔젤스톤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기술 잘 모르겠으면 여기 들어가서 스킬 정보판 가면 고랩 유저들이 써놔요. 이렇게 의견을 필수다. 이거, 야, 이거 좋다. 그래서 이거 보고 저도 아 이거 써야겠다. 어디서 이거 해야겠다. 우와 이거 좋다. 저도 많이 읽어봤어요. 저. 나 이제 알았어 난 이거. 그래서 저기 소환수도 공부하세요. 소환수도 다 쓰임이 있더라고요. 한 마리만 키우면 안 되고 아, 그래?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소환수 속성이 다 있고 아, 난 암용충 안락사 갈 때까지 나는 그거 쓰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 두 마리가 좋긴 좋아요. 예. 저는 탐식마밖에 일단 안 키웠는데 왜냐하면 브란테가 제일 좋대요. 아~ 그래서 브란테 아직 나오는 데까지 못 가서 아 그렇구나. 브란테만 아, 키워야겠다. 난 브란테가 있어. 나 키워놔야겠다. 브란테 나도 있나? 네. 그리고 이게 던전에서만 나오는 게 있고 던전이 아니라 더 많은 콘텐츠를 즐기라고 보시면 좀 많잖아요. 네. 위쪽에 뭐 분쟁적 월드보스를 잡으면 또 주는 게 있어요. 이 월드보스에서 주는 기술들이 또 있어서 근데 거기서 주는 게 되게 좋다. 월드보스 잡으면 뭐 바로 막 네. 등급 자체 전설 등급 막 이런 거 주고 하니까 거기에 또 내가 지금 상위 몇 프로인지 나와요. 스코어가. 저는 그런 것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도 여기는 뭐 볼 필요도 없이 다 S고요. 도망자도 다 S고 릴림 사원도 제가 마지막 거만 좀 이거 다시 하면 S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다시 하면 나도 S지. 그리드 처형장도 야 그래도 잘했다. 왜냐면 못 쓰잖아. 마지막 액트 10은 못 쓰니까. 오늘 레벨당 계산해봤을 땐 되게 좋은 성적표 같은데요? 네 등급 자체. 왜 평가해? 네가 뭔데 평가해? 아 저는 자신 있으니까 이 정도는 평가해. 보시면 알아요. 이 아이라이너야. 근데 처음 들어봤어 아이라이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 하는 것마다 뭐 독속성, 이 속성이 있잖아요. 이 연계 마법 아까 얘기했는데 먼저 한파로 얼려주고 그 다음에 하늘의 심판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공 균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거 좋지. 오늘. 이건 모든 속성이 다 되잖아. 순간 움직이면서 기절 안 당하고 얘네가 기절시키는데 그 일정 시간 무적이 되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독으로 뭐 중독을 시키건 아니면 화염으로 불태우던 네. 저거를 쓰면 무조건 그 뭐야 속성에 맞는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 아 흑염수상 또 이런 게 있구나. 완전 좋아요. 어 이게 좀 다르네요. 그리고 아까 만월백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랬잖아요. 근데 만월백이 하고 혼돈해고 쓰면 또 연계 그 옵션이 있어서 이동 속도 적어지면 뭐 추가 피해주고 저는 이런 걸 확실하게 해서 S를 받았습니다. 많이 하셨네 준비. 잘했네. 아 많이 하셨다. 자 그럼 이제 네 만렙 한번 봅시다 그래.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기대하겠습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데 이게 게임이 만렙 되면 또 그 만에 또 세계가 있어요. 아 그래. 네, 여러분들 뭐 그 뭐 사원 들고 이런 거 좋은데 일단 만렙 되면 일단 자태가 다르죠. 뭔가 좀 세 보이고. 아 되게 둔해 보이는데? 사람이에요 이거? 되게 둔해 네. 보이는데? 아 건 봐요 건. 건 봐봐. 할 말이 없죠? 근데 장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딱 본인 같아요 느낌. 너무 네. 무거워 보이는데? 무거운 애예요 얘가 원래요. 분노에 가득 찬 전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장비 앞에 보면 뭐 지천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앞에 보면 대악마도 있고 최고 나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예, 이게 뭐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천사는 대부분 치명타에 관련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지천사야. 예, 그래서 이제 뭐 범용적으로 인던 돌 때도 좋고 PVP도 괜찮은 속성이고 문제 대악마인데 대악마는 거의 다 이제 옵션이 다 저항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상관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사, 그러니까 탱커류든 앞에서 맷집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3인 막 던져줄 네. 때 보면은 그러다 보면 온갖 막 속성 공격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악마와 치천사를 적절하게 섞어주면서 아, 밸런스를 좀 저는 맞춰봤고요. 60레벨이 되면 이제 좀 더 재밌게 이 게임이 펼쳐지는데 뭐가 열리냐면은 이제 지옥문까지가 이제 보통 던전이고요. 네. 연옥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레이드가 60레벨이 되면 근데 저도 이제 60레벨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옥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연옥에 이게 보스들이에요 다. 아... 그러니까 안겠네. 네 저도 이제 B등급 하나 C등급 하나 네. 그러니까 60레벨 돼도 못 깨요. 여기서 장비 업그레이드를 또 해야 얘네랑 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엄청난 난이도가 준비가 돼 있고 지루하지 않게 엔젤스톤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이 지루해요. 아 그래요? 잠깐 졸았어요. 그만하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네. 어쨌든 뭐 각자의 우리 캐릭터들을 네. 확인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걸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엔젤스톤하우스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승부의 세계입니다. 아, 팀을 그렇죠. 그래서 나눈 거거든요. 이긴 팀에게는 어마무시한 상품이 주어지고요. 진 팀에게는 또 역시나 아주 잔혹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품 뭐 줘요? 이긴 팀에게는요. 두 분이 똑같이 맞춰서 입을 수 있는 커플 티를 어? 무려 2종을 드리고 아니 안 받을게요. 포기할게요. 포기할게요. 아니 그냥 받고 각자 입어. 아 방금 받고 용서했는데요? 저 어쩐 뭐 들렸는데? 정답이 그냥 벌칙 뒤 떨어지 않았어요? 벌칙도 있습니다. 벌칙도 있어요? 벌칙 뭐예요? 벌칙은 어디서 쓰레기 같은 옷을 준대요. 벌칙은 네. 저희 그 CF에서 아 그러지 마요. 했던 아 그러지 마요. 누더기 코스프레 아 의상이 준비 그래 나 그거 좋아. 그거 선물로 줘요? 그거 주나요? 다시 뺐나요? 가져가고 어 나 아, 좋아 난 그거 내가 약간 그 쓰레기 더미처럼 하고 다녀야 돼. 약간 요새 그런 거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아, SNS에 어, 그런 게 좋아.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서 뭐야 이건 이런 게 난 좋아. 아, 관종 관심 받는 거? 관종 관종 아 진짜? 같은 팀한테 관종이 뭐예요? 왜 나쁜 거 아니에요 관심 종 그리고 내가 그거 입으면 너도 입어야 돼. 같은 팀이야. 나도 반주. 자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결과는 왜? 왜요? 아니 왜요? 이유가 있잖아요. 저 때문인가 봐요, 오빠. 평균적으로 더 이 팀이 네. 더 안정적인 팀이 구성. 아, 덱 자체가 안정적이다. 제가 몰랐는데 네. 오빠 뭐 아까 얘기하는데 저는 제 레벨에 그 구성되는 그 덱보다 2000이 높대요. 그 뜨잖아요 여기 기본만.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정보는 몰랐지만 여지껏 오랫동안 게임을 해봤잖아요. 그 게이머의 감으로서 요 조합이 괜찮을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에스미의 요인이더라고요. 야 진짜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게임의 묘미와 이 게임의 중심이 엔젤스톤인데 네. 그 왜 그냥 세 개씩만 배우시는 분한테 졌다는 게 잘 생각해봐. 근데 언니께 제가 봐도 좋아 보였어요. 야 진짜 윤마씨가 이렇게 키우는구나. 난 이 형은 난 윤마의 소아씨야. 브란테 브란테라고 브란테 웅준준 다 출혈을 이렇게 네 드디어 변신을 완료했습니다. 정말 딱 좋아. 아, 진짜 잘 어울려요. 착착 붙어요. 근데 오빠한테 생각보다 잘 맞아요. 생각보다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오빠 살이 좀 빠졌나 봐요. 근데 이쪽 좀 봐주세요. 깜짝이야. 아, 잘 어울려요. 되게 잘 어울린다. 네, 딱 그 스타일이야. 근데 이게 저 잤어요? 저기 잤어요? 갑자기 없던 쌍꺼풀이 생겼어. 써봐. 이게 아 이게 수면 효과가 있네. 일단은 이 장비 세팅들을 쭉 보면서 네. 이제 각자 레벨들이 이게 참 재미있게 10대였고 30대, 40대만 레벨이잖아요. 네. 각자 레벨에서의 어떤 느끼는 재미들이 다를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저희 팀은 일단 1패잖아요. 졌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승복하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아니 세팅만 가지고 경기하는 거 아니고 세팅만 가지고 인던 도는 거 아닌데 이걸 우리 패배자로 몰아넣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만렙인데 져서 네.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나면 그 레벨이었으면 그 등급 안 받는다 진짜. 오빠가 좀 실수한 거예요. 아 저 왜냐면 이게 급성장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아 근데 우리가 아직 못 깨거나 뭐 S등급을 못 받거나 이런 곳이 있잖아. 그러면 어쨌든 우리 관계자분께서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이 더 잘하는구나. 이 사람이 더 컨트롤이 좀 되는구나. 좀 생각이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 거란 말이야. 그거 갖고 한번 미션 해보는 거 어때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유저분들도 본인이 왜 이 레벨 단계에서 S등급을 못 받을까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못 깬 그 액트가 있으니까 그걸 여기서 깨보는 거죠. 아, 좋아. 좋아, 좋아. 일반 미션은 스토리 진행에 관련된 미션으로 유저들에게 퀘스트와 스토리 전달을 제공하는데요. 홀수 구간에서는 장비를, 짝수 구간에서는 엔젤스톤을 획득할 수 있고 원하는 섹터를 유저가 직접 선택해서 필요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미션 성공 여부에 따라 결과는 C에서 S등급까지 존재하는데요. S등급을 달성하면 토벌권이 사용 가능하며 S등급 달성 조건은 미션 선택 구간의 미션 공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뭐 하나 걸고 가자 이번엔. 이번엔 그럼 후드티 갑시다. 후드티 진짜 탐나는데. 저 죄송한데 이 위에는 못 입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이 위에는 후드를 못 입고 벗어야 됩니다. 이기면요. 아셨죠? 아직 이기면 벗어야 돼. 이 오빠는 자기 문제점이 뭔지 아는데 그 옷이 예쁘다고 안 갈아입으면 어떡해요? 무슨 소리야. 오빠 레벨 오빠
레벨 7이라고 안 가잖아. 보라색 갑옷을 벗어야 되는 거잖아. 자기가 한 달을 기억을 못해. 난 이 갑옷 자체는 정말 벗기가 싫은데. 벗길게요. 근데 형님은 그 엔젤스톤의 문제도 있었으니까 그 갑옷을 유지하고 클리어하면 더 인정해드립니다. 그럼 오케이 오케이. 나는 옷은 안 벗겠어. 그럼 기술은 독을 쓰자 오빠. 그렇지. 기술은 가져야 돼. 알았어. 그럼 아까 그 갑옷 벗고 가죠. 우리 장갑 벗고 할 건데. 뭔 갑옷? 아니 나 갑옷 안 입었어요. 나 아까 그대로야. 진짜? 보라색 갑옷. 우리는 아예 장갑 벗고 할 거예요. 그 장갑은 있으나 마나요. 아 없었잖아 원래. 아 근데 끼라 했는데 내가 안 끼는 겁니다. 됐어 준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눌러놓고요. 일단 근데 오빠가 위 아래 양옆 기술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 1분 25초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3분 35초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범인막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쭉 직진하죠. 장난 없죠. 자,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는 이거 써주고요. 자, 얘네들 오죠? 자,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거 써주죠. 빵. 자,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거 써주죠. 빵. 이게 컨트롤이죠. 컨트롤은 괜찮다. 오. 근데 여기서 1초도 잡아먹었죠. 괜찮죠. 바로 썼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아, 저 감염된 인간이 체력이 진짜 높아요. 괜찮아요. 중독에는 데미지가 더 들어가니까 엄청 빨리 클리어하죠. 아직 시간이 1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40... 아, 그냥 깼다 이거. 40초가량 이제 남았어요. 25초 남았어요 이제. 이게 또 25초라고 그랬죠?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25초 맞아, 25초 맞아. 아, 깼다 이거. 깼죠? 아, 그걸 깼네. 깼죠? 자, 몇 초 남겼는지 봐요. 49초니까 한 14초. 11초니까 14초 정도의 여유가 있었죠. 네. 엄청났죠. 강화 주제 딱 4개 딱 봤죠. S등급 끝. 클리어. 재미없다. 관계자님 보셨죠? 너무 세게 안쪽으로 자동으로 해놓는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해놓는다고 해서 대가 아니야. 자동으로 가면 제일 앞에 한테 간다고 빡 가가지고 제일 앞에 를 딱 때린다고. 네. 여기서 공간 마법을 쓰면 저쪽 있는 애 안 만다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놨지만 저기 있는 애를 강제 클릭을 한다고. 근데 글로 가. 거기서 공간 마법을 빡 쓴다고 하면 다 맞는다고. 아 진짜 주세요. 자 제가 진짜 살아오면 바꿔볼게요. 이게 아 어떡하지? 자 체크해서 체크해서 여기 광유 한번 가야죠. 자 이렇게 자 우리 소화도 대풀로 개! 개 풀고 오르쳐! 저봐 저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자 여기서 그렇죠! 아 좋아요! 아 우리는 연기하고 그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제시하는 거죠. 그냥 풀타임 되면 쓰네!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런 거만 바로바로 누르면 좋으니까 S 받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은 거 아니야 근데 데미지가 너무 잘 들어가.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몰라 안 돼요. 추가 피해가 이거 봐 이거 봐 하나 저의 하나한테 저 기술을 써버렸어. 왜냐면 그 하나 쓰면 다른 기술이 돌아와요. 이렇게 해요. 편없게 그냥 가요. 야 24살이 눈이 안 보여? 아 좋아 저 지금 연기 좋아요. 이런 거는 괜찮아. 아 좋았어요 지금. 자 위에 들어온 거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저 봐 이제 장갑 획득했어요. 장갑 얻었죠? 우리가 그 피를 뜯고 장갑 좀 나왔죠? 회색템이라. 자 이제 보스죠. 아니 왜 하나도 안 왔네. 그렇지. 자 1분 45초니까 우리가 훨씬 많이 여유 있네. 예 네, 여유 있어요. 어떻게. 아 잘하고 있어. 보스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아 충분해. 이제 스킬을 딱 보았어. 그리고 누르고 연계하고 체력이 벌써 이제 3칸, 2칸. 1분 45초니까 넉넉하죠. 한 25초 남겼죠. 아니,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 이래. 여기서 끝났네. 보스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전이 더 중요하다. 그 전이 더 중요합니다. 항상 끝판 전황이 제일 어려워요. 그 일반 몹을 빨리 잡으면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맞습니다. 예. 최근에 많이 하면서 느낀 건데 그 액트의 느낌을 많이 알아야 되고 오늘도 윷마씨 때문에 확실히 느낀 게 스킬 연계. 그러니까 어떤 스킬 이후에 화상 출혈이 있을 때 뭐 출혈 데미지가 있을 때 어떤 스킬이 추가 데미지가 들어간다. 맞아요. 이게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게임하다 보면 맞아요. 여러분들 나름의 엔젤스톤 트리를 만들어 보세요 라는 문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스킬 트리를 완성을 해라. 그리고 그 스테이지의 약점된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네. 거기를 먼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컨트롤. 광역 스킬도요 원형 광역 스킬이 있고 부채꼴 광역 스킬이 있어요. 부채꼴 같은 경우는 내가 한쪽으로 이동을 하면 애들이 몰려온다고 그때 빵. 네. 근데 원형 같은 경우는 내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줘야지. 네. 들어가서 빵. 그럼 원형이 빵. 아 우리 체육 선생님입니다. 예. 네. 제스처로 다 설명. 약간 제가 이제 이런 걸 풀면 이쪽에서 이제 행위 예술로 다 풀어드려요. 아 체육 선생님들은 이제 올려줍니다. 예. 기스 세우죠. 그렇죠. 기본이에요. 그럼요.
자, 두 번째 미션은 저희가 모두 성공을 해서 모두 후드티를 획득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확실히 입으니까 또 좋아요. 아, 그 예뻐. 근데 되게 예뻐.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둘이 약간 커플룩 느낌이 훌륭하다. 옷이나 알겠죠? 유독이 벗은 지 오래됐는데. 아, 진짜 괜찮다. 네. 예쁘다. 분위기가 지금 업이 됐잖아요. 후드티던 이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이거 완전 아, 예뻐요. 어, 예뻐. 분명히 다 주기로 했어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뭐 이거 카메라 꺼지고 다시 벗어나 뭐 이러는 거 없어요. 나 입고 가야지. 갑니다. 입고 가야지. 그리고 가방이 이제 남았어. 어.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가방이에요. 제가요 이번에 이겨서 가방을 봤잖아요. 어. 노트북을 사겠습니다. 인증을 할게요 제가. 예? 제가 이걸 이겨서 노트북 가방을 봤잖아요. 어. 그럼 제가 그때 노트북을 살게요. 어. 근데 네. 저 가방 자체가 꼭 노트북을 넣지 않아도 네. 그냥 패션 아이템으로도 굉장히 잇 아이템이거든. 아니 또 이 후드에 또 가방 매셔봐요. 그 가방에 이 후드를 넣고 다니다가 추우면 꺼내서 입는 거예요. 아! 후드 가방. 장난 없지. 장난 아니야. 어, 이 형. 난 저 가방만큼은 진짜 받고 싶다. 네, 그러니까요. 네. 남자들이 딱 좋아할 스타일. 응. 그럼 이거는 둘이 동시 성공은 안 되는 거잖아요. 대결이니까. 네, 대결인 거죠. 이번 미션은 파티 미션이고 어. 가장 빨리 클리어하는 팀이 아, 시간 제한. 더 빨리. 파티 미션은 엔젤스톤의 다른 유저들과 함께 미션을 공략하는 방식인데요. 10개의 액트를 모두 클리어하면 파티 미션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파티 미션에는 별도의 등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경로로 플레이해서 미션을 성공시킬 경우 다수의 아이템을 랜덤으로 획득할 수 있어 유저들에게 아주 유용한 미션이죠. 3인이잖아요. 네. 2인 1팀이고 그럼 유저분 한 분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죠. 우리 캐릭은 동일한데 유저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보다도 어떤 유저분이 들어오느냐. 하지만 나는 어떤 유저가 들어와도 나의 무빙으로 금방 깰 자신이 있어. 어머 너무 얄미워요 진짜. 왜 얄미워요? 왜 얄미워? 아니 근데 불안해. 우리가 흑염술사 아까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지금 네. 주신 캐릭터는 네. 네. 흑염술사를 빼고 추격자. 아, 진짜? 그리고 전사죠. 예 분노의 전사인데 어, 분노의 전사를 아니, 원래 하는 전사를 원래 하는 캐릭이니까 세팅이 형편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는 제 세팅을 안 받고 그냥 이대로 할게요. 근데 본인은 스킬도 알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스킬이 있었나 싶은 게 몇 개가 있어서 그래.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아, 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대로 합니다. 오케이. 안 건드리고. 그러면 내가 그거를 보고 그럼 전사의 스킬을 조금 내가 습득을 할게.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자, 먼저 하는 거죠? 예 연결을 하고 저기 이쪽 주시면 전사 시점을 한번 아니면 추격자 한번 볼까요? 추격자가 오늘 여기 이런 걸 좀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나 지금 내가 피곤한 줄 알았어 이게 안 잡혀가지고 어 내가 너무 피곤한가 40탐, 아 전사가 40탐. 둘이야 아. 40탐 40탐 아 전사가 둘이야 좋았어 아이. 자 스피드에요 미친 듯이 눌러야 됩니다 집중하셔가지고 여기서는 자동 사냥이 무조건 더 빨라 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리고 저기 진씨는 맞으면 안 되니까 체력 잘 보시고 아직 좋아요. 아 이거 화면이 추격자만 나오니까 나 전사 스킬 못 보잖아. 그리지 않았구나요. 아 지금 보시고 계시구나. 어, 많이 보세요. 어머. 느려 느려 지금 엄청 잠깐만. 느려. 잠깐만 한 명 어디 가니? 엄청 느려. 우리 어디 가니? 진씨 어디 갔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래서 자동 스킬을 해야 되는 거야. 자동으로 하면 알아서 스킬을 따라가니까. 아 무난하네. 아니 왜 해놨는데도 왜 무난해. 아, 크게 그래서. 크게 그랬어요. 아. 본인의 생각을 많이 담지 마세요. 일단 굉장히 늦어 지금.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걸 파티 미션을 하면 제 캐릭터가 누군지를 못 찾겠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뒤에 있는 거라고 보세요. 우리 나머지 둘 다 전사라. 어머 어떻게 근데, 어떻게. 아 근데 우리 조합이 안 좋아. 근데. 제가 확실히 느려. 느리고 또 범위도 선택을 좀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뒷부분에다. 네, 아니, 귀엽게 컨트롤. 우리는 흑염술사 들어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가방을 가졌다. 가방 아, 안 되는데. 잠깐만. 너 좀 이거 막 범위가 보통 앞에 가서 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유저분이 그리고 굉장히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 계세요. 네. 네, 체력이 없으시거든요. 원래 야자님. 좀 뒤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네. NCP 완전. 한 명이 죽으면 이게 등록수가 생기잖아. 야자님 너무 열정적이에요. 나는 전사랑 어떤 NCP 그런. 반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요. 봐. 위험한데? 어 야찬이 위험한데 이거? 저 친구 위험한데 지금?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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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진씨 약간 어 잡았다 어, 어 이거 잡았고 이게 끝이네 이게 길어요 영 미션은 길어 이미 어 엄청 저분 애집이 위험한데 저 야찬이 죽으면 안됩니다 그 뒤로 빠지셨다 이번에 그래도 아 그러니까요 걔가 있는데 굳이
그렇죠. 이분 엉덩이 쪽에서 딜하는 거 좋아요. 자, 갑시다. 그래, 이제 그냥 무슨 사람이었다. 자, 이제 최종 보스. 최종 보스가 생겼죠. 릴림. 그래서 릴림의 사원이죠. 릴림이 벨리 댄스 춰. 예쁜데? 뭐야, 광현 뭐야? 진시 위험해, 진시 위험해요. 불량, 불량, 불량. 어떻게 나오지?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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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불량, 불량, 불량. 불량 없음 뒤에서 거기서 거기서 딜을 눌러 눌러요. 아, 이건 아니잖아, 잠깐만. 아니, 기술을 왜 거기다 쓰는겨? 아, 제가 지금 진시 위험을 못 봐가지고 어떤 상황인데?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아, 지금 이왕에 블랙 야채님도 딜하다 딜을 뺐어요. 제일 없다고.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이거 뭐야, 완전 오합 소리야. 어디 어디 어디. 나만 미친이 싸우고 다 어디 갔어. 야, 그리고 야, 보스 HP는 아직 멀었어. 이거 못 깽했는데. 어, 죽었어, 진시. 이거 실패다. 저 부활하고. 블랙 야채도 죽을 것 같은데? 부활하면. 부활하면 부활 안 되죠. 부활 안 돼, 부활 안 돼. 부활 안 돼. 반전. 잠깐만. 야, 이거 못 깽했는데? 자, 그래도 우리 유저분이. 아니에요. 우리 유저분이 부활을 했어요. 유저는 되죠. 어, 유저는 어쩔 수 없지 뭐. 본인이 하는 거니까. 아, 야채님 매치 좀 해봐요. 어, 죽어. 피가 없어. 야, 오르마. 오르마 나 됐어. 오르마. 야, 뒤로 빼, 뒤로 빼. 걔는 뒤로 도망쳐. 얘 죽겠다 이거 나 진짜. 오, 야, 장은아 물려 없어. 장은아. 아! 아우, 이까지 왔어. 이 우리 이까지 왔어요. 우리 유저분이 게임을 깨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혼자 딜을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아, 야채님이 깼어. 깼어요. 혼자 나오냐 혼자. 어, 유저분이 깨졌어요. 엄청 오래 걸렸다. 근데 우리도 똑같은 아이. 어, 야채님 설마. 야채님. 뭐야 뭐야 뭐야. 설마. 딜이 안 들어가지고 혼자라 지금. 그래도 야채님이 피가 아직 있어요. 아, 네. 그래도 부활하는 사람을 만나서 다행인 거야. 부활 안 했으면은 뭐. 3분 56초. 근데 블랙 야채님은 이러겠다. 이것들은 부활하라고. 아, 뭐 하는 것들이야 이것들은. 야차님 죄송합니다. 아, 네, 저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격자가 약간 그 몸빵이 약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뒤에 물러나 있어야 되는데 광역기에 안 당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한 5발 정도 뒤에서 천천히 가요. 자, 유저분이 저 왜 안 오시지?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36. 아, 36레벨. 샤워 타임. 전사! 36레벨 전사. 우리 그래도 40몇 레벨이었거든요. 네. 왜 앞장소가 더 뒤에 있어? 자, 여기서는 여기서. 이 부분은 좀 쉬워요, 사실. 어, 나 그게 여기까지는 막 무난하죠. 네. 쓸데없는 자답도. 왜 그랬어? 완전 집중하셨네요. 네. 근데 너무 막 앞으로 막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전사 아니고 흑염술사네. 아, 그래요? 어, 딱 밸런스 좋다. 뭘 좋아, 36레벨이. 거기서 피가 없잖아. 모아서. 나 왠지 딜을 나 혼자 하고 있는 느낌 들지? 어, 정확하세요. 형님, 정확하세요. 고군분투라고 하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쉬워요, 사실. 근데 보시면요. 아니, 여기까지 확실히 지금 우리가 빨라. 저 유저분 체력이 원래 이 부분까지 저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상대 팀 거 보는 거랑 그런 시간이 막고 막 천천히 가는 거 같고. 아, 맞아요. 그것도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저 나름 연계 기술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디까지나 여기는 몸 풀리고 릴림의 상황은 릴림을 만나고 나서부터 맞아요, 시작해요. 제가 만나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유저분 계시잖아요. 네. 흑영술사 저분이 릴림 만나자마자 죽어요. 그리고 저분이 부활을 안 하실 거예요. 아, 왜 그런 느낌에는. 말을 해요. 아, 아프신 분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 바로는 쿨타임이 되게 짧다 이거. 근데 제가 오늘 방송을 쭉 보다 보니까 아, 추격자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저 바꿀 거예요. 아, 추격자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제 1인 기술을 써주고. 저 보세요. 유저분 체력 보세요. 지금 이제 물약 하나 드셨거든요. 예. 진짜 벌써? 그리고 골고루 아파야죠. 네 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세 분 못 깹니다. 아, 왜 그런 말을? 그런 말을 해요. 제가 확실하게 분석했을 때 못 깨요. 정신이 없죠, 제게. 네. 그리고 이제 그 준영님이 마지막에 고민부터 하실 건데요. 못 깨요. 조용히 해요. 릴리 맞죠? 아, 나왔다. 보세요, 이제 유저분. 어, 광역! 봐봐, 이제 유저분 죽어. 그렇지, 광역을 이렇게 피해줘야 돼. 유저분 피 없죠? 네, 봐봐요. 제 예산을 딱 깹니다. 그리고 지금 막 스킬에 집중해서 윤마시는가 윤마시도 곧 가요. 오, 그래도 좀 버티는데요? 요 다음 턴에서 유저분 갑니다. 어, 광역! 광역! 여기서 유저분 가셨죠? 예, 유저분 가셨어요. 부활해, 유저! 그리고 요 다음 턴에서 윤마시 가거나 윤마시 계단 아래로 내려옵니다. 부활 안 하세요? 유저분 안 하잖아요. 제가 예상했잖아요. 안 해? 예,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상했잖아요.
바쁘신 분인 것 같다. 야, 너 맞으면 안 되지. 거기서 왜 맞고 있어? 언급 드렸죠. 여기서 윤맛이 갈 거예요. 아니면 계단 내아래로 내려옵니다. 갈 데가 없죠, 이제는요? 저주 걸렸어요, 그리고. 윤맛이, 오, 팅킹 하나? 바이, 바이, 바이. 자, 이거 왜 안 쏴져? 아, 어? 자, 깨나요? 3, 2. 체력 없어요. 뭐야? 깼다. 어? 깼어! 몇 초야? 몇 초야? 깼어! 와! 와, 완전 지금 차이 엄청나네! 그리고 지금 약간 버퍼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는 광역기를 한 대도 안 맞았어. 나는 언니가 죽을 줄 알았어. 아, 근데 막판에... 내가 입방정 안 떨었으면 죽었을 텐데. 내가 옆에서 계속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못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내가 1인 빛을 썼죠. 네, 승자는 지금 누나. 예! 어렵다. 네. 놓치신 게 있는데. 네. 그 보스 릴링을 보시면. 네. 보호막이 씌워지면은 평타를 쓰면은 안 돼요. 아, 그런 게 있었어? 그건 다 게임상에 다 나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급해서 그 준비하는데. 다음 액트로 가다 보면은 영웅 모드로 건너뛸 때가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근데 이게 나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광역기에다가 안 때렸어. 기술을 친 다음에 기술이 쿨타임이 없잖아. 그럼 도망가 그냥. 그랬다가 기술이 생기면 다시 와서 때렸어. 근데 저희가 완벽한 패배인 게 우린 유저분이 부활까지 했고 여기는 일찍 맞아. 죽었는데도 40몇 초를 빨리 깼잖아요. 그거 부활을 안 했어 이 유저분? 근데 저 유저분 왠지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 느낌이. 두 분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겼다는 게 저분 아까 그분 아니지? 복수 인정 아니. 그래서 내가 오래 버텼구나. 나는 그냥 계속 피하다가 스킬만 다시 들어가서 스킬 쓰고 이 상황을. 아쉽네요. 아, 괜찮아요. 와! 축하드립니다. 까마귀다! 이야, 대박. 이거 진짜. 나는 진짜 죽을 듯 말 듯 하면 살아난 것 같아. 오, 대박. 아, 근데 제가 보기엔 말 안 했어. 죽었을 것 같은데. 좋다. 이 빵병을 내가 끊어버려. 오빠 한번 매봐요, 또. 아, 어울려요. 우리 허준 어린이. 애저스터. 아 근데 진짜 무슨 네. 스포츠 브랜드 같아. 근데 진짜 원래 한 20만 원대 가방이 이렇게 하니까 2만 3천 원짜리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모델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요?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예쁘다. 네 예뻐. 아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노트북을 못 사네요. 아 살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아 지는 바람에.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거의 저희 팀의 완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했었던 엔젤스톤 하우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쭉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이 만렙 이후의 어마어마한 이 자료들, 정보들을 네. 조금 가지고 방송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또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가 돼 있죠?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요. 방송 후기를 헝그리 앱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이 후드티를 드립니다. 와 10분이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한 선물.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제가 좀 전에 받았던 이 가방을 무려 3분께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문제 낼 테니까 잘 맞춰주세요. 전설 장비의 3가지 세트템이 있잖아요. 그거의 종류를 맞춰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서 드립니다. 빨리 맞춰주세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면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쉽지. 네. 그리고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또 대박 캐릭터 보여주면서 장비 자랑했잖아요. 네. 근데 보고 계신 유저분들도 본인의 어떤 캐릭터나 장기 소개 캐릭터 자랑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헝그리 앱 게시판에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20분에게 3,000캐럿을 다 쏘겠습니다. 그렇구나. 저 해도 돼요. 저 해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아마 안 될 거예요. 그거 우리도 분명히 해당 사항은 있는 거죠. 있죠. 근데 우리 아이디가 공기가 돼가지고 되는지 모르겠네. 백팩을 두 개. 아 저거는 아, 저는 진짜 저 뭐 온 가족이 매달려. SNS에 그래. 이쪽에 양쪽에 메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뭐 게시판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열려 있으니까요. 너무나도 쉬운 이벤트니까요. 참여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60렙 이후 만렙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